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죄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의미와 발음,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라는 단어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마치 I와 좀 비슷하죠. I와 좀 비슷한데 끝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쭉 내려오다가 끝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I와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소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만 보면은 I인데요. 쭉 내려오다가 밑부분을 살짝 올렸어요. 이걸 갖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J를 보면요. 가장 많이 연상하는 그 단어가 있죠. 스키 점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예, 뭐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물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지금 이 정면에 보시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올라가서 쭉 내려가죠. 내려가다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살짝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아서 지금 오른쪽의 사진처럼 마치 스키어가 그렇죠. 날아가는 새처럼 하늘을 허공을 쭉 날아가는 그러한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그 J라는 그 알파벳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J라는 그 알파벳을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밑에서 확 힘을 받죠. 한순간에 살짝 힘을 받죠. 그래서 J를 연상하실 때는요. 항상 가지런히 나오다가 어떤 한순간에 힘을 쏟다. 한순간에 힘을 받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로 시작하는 그런 알파벳은요. 한순간에 힘을 쏟다. 한순간에 힘을 쏟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단어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마 그 암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요. 우리가 jet라고 얘기를 하는데 je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분출, 사출, 분사 이런 의미죠. 분출이라는 게 뭐예요? 참고 있다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 방에 쏟아내는 거. 그걸 우리가 분출이라고 그러죠. 가스 분출, 증기 분출, 물 분출. 그죠? 어떤 분출을 우리가 jet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J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죠. 가지런히 쭉 오다가 한순간에 힘을 받는 거. 그래서 J로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좀 해두시면 단어를 암기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자, 뭐 기본적인 단어죠. 나왔습니다. Jump. 그죠? Jump. 마찬가지입니다. Jump라는 건 뭐예요? 쭉 가다가 한순간에 뛰어올라가는 거죠. 그걸 Jump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받아서 한순간에 뛰어올라가는 거. 왜 J로 시작을 했느냐? 그렇죠. 가지런히 내려오다가 밑에서 한순간에 힘을 쏟는 거. 그러한 뉘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단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예, 이 jab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그렇죠. 권투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들어보셨죠? jab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먹이나 팔꿈치로 한 방에 찌르다. 한 방에 가격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jab입니다. 왜 J로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밑으로 가지런히 쭉 가다가 힘을 쏟아서 한 방에 쏘는 거. 그렇죠? 한 방에 가격하는 거. Jab. Jab. 은근히 이런 단어들이요. J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연상, 이미지를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 단어는 뭐 우리가 뭐 많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우리 일반인들은 그 그렇죠. 대학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디서 많이 써요? 이거 잭팟 그러면 보통 그렇죠. 뭐 갬블링 그죠? 도박 같은 거 카지노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그죠? 잭팟 그러면 보통 한 방에 터지는 거죠. 뭐 약간 의미가 뭐 말로 홈런을 잭팟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관용적으로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대성공, 대히트 이렇게 얘기할 때 잭팟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카지노에서 돈이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맞았을 때 그죠? 막 쏟아질 때 잭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J를 썼어요. 왜 이것도 J로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다가 한 방에 힘을 쏟는 겁니다. 항상 J의 뉘앙스, 이미지, 의미를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의미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렇게 뭐 의미적인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알파벳 J의 그 형태 그 자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 순간에 힘을 쏟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냥 형태를 보니까 밑으로 살짝 삐져나왔죠. 아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가지런히 내려가다가 살짝 삐져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가지런하지 못함 혹은 삐져나옴, 한쪽으로 삐져나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도 J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미지 연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뭔가 이거 쪄죠, 그죠? 쪄 턱입니다. 턱 중에서도 특히 아래 턱을 우리가 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턱 보면요, 그렇죠? 얼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살짝 튀어나왔죠. 턱은 튀어나왔죠. 그래서 J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턱은 튀어나와야 제맛입니다. 아시겠죠? 양악수술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 J, 여러분들 그 J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런 의미로 삐죽 튀어나오다라는 의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어요. 글쎄요,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Jam이라는 단어인데요. Jam, 그럼 뭐 여러분들이 혹시 설마 빵 발라 먹는 잼만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잼보다는 조금 고차원적으로 알아둡시다. 무슨 뜻이에요? 쑤셔 넣다라는 뜻이에요. 꽉꽉 쑤셔 넣다, 으깨 넣다, 으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상생활 회화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그렇죠, 단어 traffic jam. traffic jam 많이 들어보셨죠? 교통체증, 꽉 막히는 거, 교통체증. 그럴 때 잼을 사용을 합니다. 발라먹는 잼이 아니에요. 그 잼도 여기서 으깨다란 말에서 파생되어 온 겁니다. 딸기나 포도나 이런 거 으깨서, 그렇죠, 잼을 만들죠. 그 잼입니다. 네, 그런 뉘앙스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잼이 J로 시작을 했느냐? 막 꽉꽉 쑤셔넣고 으깨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에 빈틈이나 이런 구멍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J로 시작했다. 살짝 삐져나왔다. 요런 뉘앙스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나 꽉 채워서 삐져나오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am. jam. 예, 요 단어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발라먹는 jam은 좀 잊어버립시다, 이제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어요. 그 다음 단어 보니까 join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joint. 자, 요 단어도 외우실 때 마찬가지로 J를 좀 연관시키면 되는데요. 여기 의미가 뭐냐면 이음의 접합 부분, 접합점, 접합 부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딱 이을 때 그 있는 부분을 j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joint. 관절, 뭐, 그죠?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네, 그러면 왜 J로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들 관절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 물건, 두 사물을 접합시키려면 한쪽이 삐죽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한쪽은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삐죽 튀어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joint, J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연상을 좀 해두세요. 자, 이 단어를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알겠죠. 그렇죠? 단어를 외울 때 어려웠단 말이야. Junction이라고 해요. Junction. 무슨 뜻입니까? Junction. 아, J로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삐죽 튀어나왔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unction 그러면요, 보통 뭐 연합, 접합, 그죠? 결합,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합점, 교차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왜 접합, 접합점이라는 junction이라는 의미가 J로 시작했는지 알겠죠? 삐죽 튀어나온 거야. 한쪽이 튀어나오고 한쪽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붙이다라는 의미입니다. Junction, 예,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좋습니다. 이런 단어를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Junk라고 합니다. Junk. 요거는 뭐 한국에서는 많이 못 봐요, 우리가. 그죠? 근데 미국 가시면, 정작 미국 가시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Junk food, junk mail. 많이 얘기를 하죠. Junk mail은 뭐예요? 뜻하지 않은 메일들, 이메일들 막 오죠, 우리. 그죠? 홍보, 그런 거. Spam mail이라고 그러는데, 그 junk mai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unk.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쓸데없는 거. 잡동사니. 필요 없는 거. 폐물, 고철. 이게 junk라는 뜻이에요.
junk food는 뭘까? junk food. 그렇죠. 인체에 하등 이롭지 않은 음식. 칼로리만 대다 높고, 굉장히 뭐, 화학조미료 이런 걸 막 범벅인 거. junk f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junk예요. junk.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junk에 j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junk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죠? 좋은 의미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좀 안 좋은 의미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junk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junk는 뭐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그 해로운 거, 작동사에 쓸데없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단어도 우리가 그렇죠. 알아두시면 되겠죠. J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은근히 단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교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단어들이 좀 짧아요. 그니까 요 정도 뉘앙스만 좀 알아두시고, 그런 걸 토대로 단어를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단어는 뭔가 이게? Juvenile.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나요? 그죠? Juvenile. 요게, 그렇죠. 젊었다는 뜻이죠. 젊은. 어린. 사춘기의, 소년의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상식적인 단어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J가 나왔는데 J가 왜 J로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사춘기나 굉장히 그 어릴 때의 그 상태는 우리 일생에서 굉장히 좀 힘이 솟구치는 삐죽 튀어나온 그죠? 뭔가 반항기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J로 시작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미지 연상법을 공부하면서, 되도록 단어들에게 그 이미지 연상을 좀 이렇게 연상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각의 알파벳들의 그런 그 특성들, 예,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시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오래 단어를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암기는 주로 연상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음, 예, J의 발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주스 어디 있지? 아, 저 학생한테 물어봐야겠다. Excuse me, where is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Oh, you mean tomato juice. Yes. It's in aisle 3. Thank you. I can show you where it is. Oh, you're going the wrong way. It's not three.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영어를 공부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일빵빵 방송 교재는 각 서점 홈페이지에서 일빵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요거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빵빵. 그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주소가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변경을 했으니까요. 이 전 강의에서 잘못, 예, 주소, 예전 주소를 알고 계셨던 분들, 혹시 페이스북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그냥 일빵빵, ILBANG, BANG, 예, 요거를,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죠. J의 발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J의 발음은 상당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J도 자음의 모음이에요. 그렇죠. 자음이죠. 그죠? 자음이기 때문에, 뭐, 발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특히나 쉬운 거는요, J는 예외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한글의 지읒 발음. 지읒 발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음에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읒 발음이 아니라요. 조금 된 발음. 된 발음이 뭐예요? 좀 강한 지읒 발음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영어를 보시면요. 신기하게도, 특이하게도 이 그냥 단순한 지읒 발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읒 발음을 굉장히 되게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J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G도 배웠죠. 예전에 G 할 때도 강하게 발음하라고 그랬는데 J도 되도록이면은 강하게 발음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 발음 끼워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에 D가 있어요. D는 디귿으로 발음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된 지읒 발음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발음 연습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그냥 재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되게 발음하려면 여기다 힘을 실어주면 되겠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발음해요? 재팬 이렇게 발음 안 하죠?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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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게 힘을 좀 싣는 연습을 하세요. 지읍 발음을 좀, 지읍 발음은 좀 힘을 실어서 발음하는 걸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재즈 그러지 마시고요. Jazz. Jazz. 뒷부분은 그냥 털어주세요. 앞부분에 힘을 실어주니까 뒷부분은 그냥 털리죠. 그죠? 힘없이 그냥 jazz. Jazz. 이렇게 힘을 실어서 강한 지읍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제트기 제트기 그런데 그렇게 발음 안 하죠.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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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음하실 수 있겠죠. Job이 아니라요. Job. 강하게. Job. 되게 발음해 주세요. Job. 자, 이 발음 어떻게 해요? Join이 아니죠. Join. 힘을 실어주세요. Join. Join. 좋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Joke라고 얘기를 하는데 Joke 이렇게 하지 마시고 Joke. Joke. 강한 지읒 발음. 아시겠죠? 예, 그 발음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G하고 좀 비슷한 발음입니다. G하고 좀 비슷한 발음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쉬운 발음 같지만 그냥 아 뭐 지읒 발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발음이 늘진 않아요. 파닉스가 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발음하라고 할 때는요. 강하게 한번 발음해 보시면 구태여 혀를 안 굴려도 외국인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연습을 자꾸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록으로. 이 강한 지읒 발음을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중에서는 강한 지읒 발음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요. 사실. 자, 이렇게 발음 기호가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G하고 J에서 지금 배운 게 바로 이 발음 기호고요. D가 있지만 디귿으로 발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하게 지읒 발음 해주라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소위 말해서 Z라고 그러죠. 우리는 G 이렇게 얘기하는데 G 이 발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한 지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 발음 같은 경우 그럼 차이가 뭐냐? 사실 이 차이를 우리가 발음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예, 굳이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로 Jet, G, 그죠? 소위 알파벳 G로 시작하는 발음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G로 발음 기호를 넣어서 구별을 해줍니다. 거의 발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발음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발음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읒 발음인데요. 이거는 주로 어떨 때 발음하냐면 on이나 끝에 단어가 on이나 그렇죠. 뭐 지금 좀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죠. on 뭐 이런 발음일 때 강하게 지읒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발음 기호를 보고요. 발음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발음했지만 마찬가지죠. j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발음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Japan. Japan. 그러니까 뒤에가 상당히 죽어요. 발음이죠. Jingle. Jingle. 좋습니다. 혀를 안 굴려도요.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발음이 됩니다. 자, 요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이언트가 아니야. Giant. Giant. 힘을 실어주세요. Giant. 좋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Gender가 아니라 Gender. Gender. 첫 부분에 힘이 들어가니까 뒤에가 힘이 죽는단 말이죠. Gender. 단순한 지읒 발음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뭐 나온 김에 나왔으니까 예. 이 발음 어떻게 해요? zoo 이렇게 발음하죠? zoo 어떻게 발음합니까? zoom zoom 좋습니다. 일반적인 지읒 발음하고 좀 다르죠. 그죠? 발음 어떻게 해요? zone zone 좋습니다. 요 지읒 발음은요.
Z 발음, 소위 말해서 이제 Z 발음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그 맨 마지막 가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발음, 지읒 특이한 발음 중에서 끝에가 쇼니나, 그죠? 예, 온으로 끝나는 발음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텔레비전, 텔레비전, 그죠? 요 발음입니다. 발음기호, 텔레비전. 그냥 지읒 발음이 아니라 약간 강하게 발음이 되죠. decision, decision, decision. 아시겠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나온 김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 이외에는 지읒 발음 되는 게 없겠지. 없나요? 예,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적인 거니까 Z 발음은 알아두시고 J하고 G 발음 주의해두시고 끝에 SION으로 끝나는 거 Television, Decision 아시겠죠? 이럴 때도 약간 강한 발음을 해준다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J로 시작하는 단어들, 의미와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어요. 조금 간단했죠, 그죠? 간단했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J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일인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테스팅은 없고요. 이 단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테스팅 없고, 다음 알파벳 K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원어민 발음은요. 저희가 다시 녹음을 해서 제대로 깔끔하게 녹음을 해서 올리니까요. J의 그 원어민 발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1권 L이 다 끝난 다음에 A부터 L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원어민 선생님이 단어를 쭉 녹음을 해서 우리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